최근 우리나라에 온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등산 관광, 비행기 여가 관광, 자전거 관광, 체육 관광, 노동생활 체험 관광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 주제 관광들이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 등산 애호가들로 모여진 관광단이 우리나라의 용산들과 여러 용산들에 대한 관광은 매우 인상적이 있습니다. 등산 관광은 등산가들이 하루 동안 숙식 조건을 준비해가지고 현지에서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며 유쾌한 등산 활동을 한 것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종의 비행기들에 대한 실물 전망과 사진 찍기, 비행기 타보기 등으로 이루어진 비행기 애호가 관광과 우리나라의 여러 곳들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산천 경비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전거 관광도 매우 인기 있는 관광 종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 지하철도를 비롯한 평양 시내의 여러 공공교통수단들을 이용하여 평양 시내를 유람하는 관광도 아주 인기 있는 관광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문 체육선수들, 애호가들과 함께 마라손, 스키, 호케이 등 여러가지 종목의 체육경기들을 진행하면서 체육기술을 교육하고 스포츠 기여를 만족시키는 체육관광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국제육상연맹 망경대상 마라손 경기에만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온 200여 명의 마라손 애호가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협동농장들과 과수농장들에서 모내기와 김내기, 과일 따기 등 다양한 노동 생산 생활을 체험하는 관광활동도 우리민이 근면한 생산활동 모습과 낭만적인 노동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전문 주제 관광기품들을 적극 개발하여 국제 관광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객을 더욱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합니다.